네, 다음은 자치구 소식입니다. 먼저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새 모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출동 당시 경찰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창문을 뚫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 A씨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치료나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다녀간 뒤 현장에서는 피의자 A씨가 큰딸의 남자친구였다는 추측들이 주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A씨가 헤어지자는 큰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 친구들에게 A씨와 큰딸이 언제 헤어졌는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3일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며 그 뒤로 밖에 나온 흔적이 없어 범행 시기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날 어쨌거나 실시에 잡혔으니까 내가 몇 시냐고 못 물어봤다니까 올라와서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아마 그날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